데뷔할 라인업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란, 이유림, 배소라, 안효주, 서정은, 강미연, 박승아, 메리샤 선수와의 1차전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화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하는 팀이 대한민국 대표팀이고요. 왼쪽에서 오대. 초반 흐름을 잡기 위한 작전이었습니다. 아마 대표팀은 전면 압박을 통해 많은 득점을 얻으려고 합니다. 빼내고 있는 대한민국. 앞쪽으로 전달. 돌아설 때 말리에샤가 빼내고 있습니다. 공지선이 따라 붙는데요. 파울. 인도와 일본의 경기에서 잡아두고 그대로 자 김영란 선수 왼쪽에서 때립니다. 비어 있어요. 골대 비어 있어요. 아 이 공을 막아냈고 페널티 스톡입니다. 지금은 득점으로 이루어지는 마지막 골키퍼가 저 타격 상황에 현재 몸을 맞았고 네 7야드 지점에서 들어가는 건데 맞죠. 머리에 맞는 것 때문에 진짜 타격킥과 대단히잖아요. 아 이 공을 막아내는 말레이시아의 파라우 골키퍼 아쉽습니다. 아 관중들의 탄성을 자아냈던 정말 슈퍼 세이브입니다. 네. 상대 팀이긴 하지만. 아쉽네요. 그러니까 왼쪽 코너인데 아쉽게 맞았어요. 자 괜찮습니다. 대한민국 대표가 위장되고 모두 진영 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서클 안쪽입니다. 돌아서면서 줄곧 쳤습니다. 이어주고 그대로 슛! 슈퍼 슛! 아, 왼쪽으로 살짝 벗어났습니다. 이제 리버스로 살리버스 한 번 나올 것 같아요. 남은 시간은 50여 초. 자, 1쿼터 경기 대한민국과 말레이시아 경기 아쉽게 0대0으로 끝이 났습니다. 김학년 선수가 페널티 스트로크까지 얻어냈습니다. 이제 2쿼터 경기가 진행이 됐습니다. 자, 2분의 주신 짧은 공식을 가지고 다시 한번 대한민국 대표팀 들어서면서 좋은 찬스입니다. 서클 잡아냈어요. 그리고 들어서면 슛! 아, 박승화 선수의 전매특허죠. 리버스 슈팅. 아까 3D 한 리버스로 사용했는데 이외에는 그다지 슈팅이 없었는데요. 자 서클 안쪽 위기입니다. 위기입니다. 위기에요. 오른쪽에서 자 막아내고 있어요. 말레이시아 선수의 공에 맞았죠. 지금은 바로 터치 수준인데 좌측 골대 옆에 한 명의 선수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레이시아와 대한민국의 개막전 첫 번째 경기, 대한민국의 첫 번째 경기였는데요. 자, 두 번째 페널티 코너 잡아두고 슈팅 가져갑니다. 잘 막았죠, 스매스비가요? 나와야죠, 서클 밖은. 서클 안쪽으로 들어왔고요. 다시 한번 안쪽. 실점. 지금은 허용했습니다. 저렇게 슈팅을 해서 핫스팟에 지금 그 선수가 터치 수준거든요. 네. 대표팀이 3쿼터 시작하자마자 1분 15초 만에 30골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현재 코너 2부 상황인데요. 네, 하스파트에 있는 선수. 자, 괜찮습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요. 동성골로 파라우 골키퍼의 대한민국의 페널티 코너 됐고요. 잡아주고 뒤쪽 때립니다. 슛! 들어갔어요! 동점골! 빠른 시간 안에 동점골을 성공시킵니다. 이유리 선수입니다. 자 3쿼터 4분 만에 동점골을 기록하면서 1대1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은 푸시인이 지금 우측 골포스트에 기다리고 있고요. 김영란 선수 이 지점으로 뺀 이후에 슈팅을 하지 않고 다시 푸시 이란 선수한테 좋은 세트피스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게 보시죠. 바로 약속된 네. 플레이거든요. 잡아주고 네. 왼쪽 전달 그리고 앞쪽으로 밀어주고 이유리의 깔끔한 마무리. 자 이제 역전골 남았습니다. 1대1 빠른 시간 안에 균형을 맞췄고 역전골 또
추가골까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그리고 주도하던 이유리가 결국 골을 장미연이 있는데요. 잘했습니다. 네, 네. 연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슛! 골키퍼가 막아냈고요. 살아 있습니다. 슛! 중앙에서 아쉽습니다. 다시 찬스입니다. 우리 선수가 두 명 있었거든요. 네, 한번 보시죠. 네, 저거를 소유해서 왼쪽 그 슛! 골입니다. 역전골! 3쿼터 김현지 선수 터치슛 같죠? 6골째를 만들어내면서 대한민국이 2대1로 앞서갑니다. 시원하게 들어갔습니다. 김현지 선수의 터치슛 같습니다. 한번 볼게요. 전 장면에서 김현지 선수가 한 골을 놓쳤었거든요. 지금은 역전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2대1 역전! 장면에서 한번 잡아주고 김현지 전달 들으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중간에 또 한번 맞았거든요. 김현지 선수의 터치슛, 이거는 세트피스입니다. 계획된 장점이죠. 예. 지금 이 시점에 김영란 선수한테 패스 가다가 김현지 선수를 보고 예 패스를 다시 주셨습니다. 자, 3쿼터 4분 45초 이유리 3쿼터 13분 김현지 선수가 골을 넣으면서 2대1로 역전을 했습니다. 팀의 좋은 전력 중에 하나. 아, 지금은 아직 한 점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높이는 괜찮은데 사람 밀고 들어가는 안효주 박승아 쪽으로 밀어줬습니다만 자, 3쿼터 아직 경기가 끝났는데 지금 네, 부저가 지금 고장이 났나봐요. 지금 티오가 예 이제 급하게 들었죠. 3쿼터가 10초를 더했습니다. 티오가 부저를 눌렀는데 안 눌러졌습니다. 예. 자, 대한민국과 말레이시아의 3쿼터, 3쿼터에 골이 3골이나 나왔어요. 1분 15초에 말레이시아의 누를 만술 선수가 선취골을 넣었습니다만 4분 40초 막아야죠. 막았습니다. 아, 골퍼스 맞습니다. 다행입니다. 자, 공격들 수비들 대한민국 찬스입니다. 오른쪽 돌아들어 가고요. 이유리 서클 전달 그 슛! 골키퍼가 막아낼 것 다시 슛! 들어갔어요! 세 번째 골! 김범희 선수 김범희 선수입니다. 위기 뒤의 찬스! 그 공신이 오늘도 승리합니다. 3대1 달아나는 대한민국! 예. 아, 저 골포스트가 행운이네요. 그러니까요. 예. 여기가 동해잖아요. 대한민국이잖아요. 아. 골대도 우리 편입니다. 맞습니다. 3대1로 앞서가는 대한민국. 아, 그게 들어갔다면 1위 정도였는데 중요한 순간에 득골차로 네. 벌어졌습니다. 한국팀 특유의 빠른 속공입니다. 지금 세컨볼 리바드로 인데 내일 앞서가는 대한민국 실력을 갖는 것이 오늘 경기에서도 뭐 잘 막아냈기 때문에 찬스가 많고 골키퍼를 제가 봤을 때 오늘 뭐 득점 선수 다 잘했지만 주장 김영란 선수가 안정적으로 리드를 한 것 같습니다. 경기의 MVP는 김영란 선수에게 남아 있는데요. 빼내고 있는 대한민국. 두 명 사이. 자, 아시아 챔피언스 트로피 하키 대회 대한민국과 말레이시아의 대한민국 첫 번째 대결 3대1로 저 기분 좋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a great show. 굉장히 열심히 뛰어주셨는데요. 사실 초반에 페널티 스트로크를 놓치면서 조금 어렵게 갔었어요. 그때 심정이 좀 어떠셨나요? 제가 주장 팀의 주장으로서 그런 찬스가 났을 때 한번 살려줘야지 팀이 리듬을 타서 좋게 쉽게 갈 수 있는 경기를 제가 그렇게 실수해서 동료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든든한 또 수비진도 정신적 지주의 역할을 보여줬는데 한 골을 실점하고 세 골이 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실점한 이후에 선수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셨나요? 다시 한번 너 급하게 서두르려고 하지 말고 하나의 찬스를 기다렸다가 그것만 살려주면 골이 터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좀 쉬운 경기가 할 수 있으니까 선수들 서로 동료들끼리 다독이면서 하나만 해보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귀중한 첫 승을 일궈냈습니다. 이제 남은 경기가 세 경기 남았는데요. 세 경기에 대한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항상 모든 전 경기는 항상 우승 매 경기마다 이길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해서 꼭 이번에 한국에서 있는 경기만큼 꼭 좋은 모습으로
꼭 우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도 멋진 경기 부탁드리고 오늘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영란 선수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대한민국 감독님이십니다. 허상영 감독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승리 축하드립니다. 오늘 경기 네. 어떻게 보셨나요? 여기 와서 일주일 전에 와가지고 현장하고 그 다음에 선수들 컨디션하고 맞춰가는데 애들 첫 경기라 오늘 좀 많이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또 애들에게 이 경기에 포커스를 맞춘 것이 아니라 아시안 게임에 가는 어떤 과정이기 때문에 체력적인 거하고 기술적인 거 변형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게임을 조금 더 저희가 원하는 대로 하기 위해서는 아시안 게임 쪽으로 맞추다 보니까 네, 선수들이 조금 버거워하는데 다시 재정비해가지고 내일 한일전 멋지게 하여간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 전반전과 후반전을 좀 비교를 해보면 전반전 때는 사실 좀 풀리지 않았지만 후반전 때는 대한민국 특유의 스피드와 파워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후반전은? 네, 전반전에 나오기 전에 저희들 선수들하고 미팅을 했는데 쉽게 골이 얻어지면 더 쉬운 게임을 할 거고 골이 만약에 안 되면 상대가 체력적인 부담이 우리보다는 좀 약하니까 후반전에 흐트러졌을 때 골이 날 수가 있으니까 서두르지 말아야 했는데 그래도 선수들이 오늘 같이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다행히 골도 먼저 먹었지만은 만회 골 그다음에 또 추가 골 계속 이렇게 해서 선수들 부담을 덜은 것 같은데 하여간 처음부터 선제 공격적인 쪽이 먼저입니다. 저희가 예, 예. 그걸 만회를 하기 위해서는 체력을 많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계획한 것보다는 좀 달라졌지만은 그래도 선수들이 끝까지 좋은 경기를 해준 것 같습니다. 자, 앞서 대한민국 대표팀 경기 이전에 인도와 일본의 경기가 있었는데 인도가 상당히 좋은 전력을 가지고 임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남은 경기 준비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제 말레이시아는 저희보다 좀 약체라고 생각해서 수비 쪽으로 해줄 거라고 봤고 그 다음에 내일 일본도 저희하고 연습 게임도 한번 가졌고 여기 와서 그 다음에 조금 상대적인 게 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해주면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더 어떤 좋은 경기를 할 수 있는 게 왜냐하면 같이 부딪힐 때 저희들이 속공이 빠르고 예, 공격 스피드가 좋기 때문에 그걸 노릴 수 있는데 지금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원톱이나 투톱만 올려놓고 나머지는 수비 쪽으로 전향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걸 꿰뚫는 데 좀 어렵지만은 일본이나 인도, 중국전은 게임 내용을 5대5로 가져갈 때 얼마만큼 우리가 그 중간에서의 어떤 압박을 가해서 볼을 뺏었을 때 역공으로 가느냐 그것이 저는 승부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 남은 경기도 멋진 경기 보내주셔서 대한민국 대표팀의 우승을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